당신. 이 인간들 좋은 날 또 사람 마음 간지럽히고 지랄들이네. 금일봉 얼마냐? 뭐 소고기 한번 먹을 정도 되지? 뭐 보진 않았지만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좋네. 소고기라도 좀 먹이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우리 명호도 좀 어? 내가 빨리 돌아와야겠구나 싶지. 말로만 멋진 척은 개뿔. 내가 전화 한 통이면 소 한 마리 바로 잡아주는 집 알거든? 뭐 어떻게 지금 전화한다? 어? 좋습니다. 한번 잡아보시죠. 어, 서장님! 수석부실! 축하합니다, 상경관. 바쁜 시대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소리야. 장재경 특진하는데 내가 당연히 와야지. 아, 당연하지. 장재경 경감 아니었으면 저 높으신 청장님께서 우리 서장님 어깨를 뭐 다독일 일이 뭐 있나? 뭐 어디 여기였나? 터치하지 마. 어디 청장님 만신 자리를 더럽히려고 그래? 어, 뭐 아주 뭐 보존 처리해가지고 뭐 걸어만 놓으시죠, 왜? 시답지 않는 얘기 그만하고. 아무튼 우리 마약팀 아전소의 자랑이다. 고생들 했어. 고맙습니다. 내가 조만간 자리 한번 마련할 테니까 우리 고기 한번 제대로 먹자! 우리 사진 한 방 막죠? 어, 네. 그래. 유경환이! 요 우리 사진 좀 찍어줘. 어, 유경관. 예, 서장님. 어, 부탁해. 아니요, 아니요. 저기 오시고. 저도 이제 경감입니다. 말로 와야지.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경감 장재경 화이팅! 어때요? 좋다. 자, 하나, 둘, 셋! 경감 장재경 화이팅! 이야, 이 소리. 이 소리부터 돼지랑은 다르잖아? 그치? 아, 근데 이거 오늘 잡은 거 맞죠? 아이, 오늘 잡은 맛 없어. 숙성해야 맛있지. 오늘 잡는다면서요? 얘는 왜 이렇게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지, 오늘 잡는다는 건. 너 그래가지고 수산을 제대로 하겠니? 제대로 하니? 건물. 단 채워주시고. 자, 건배합시다. 우리 장재경 경감 승진 축하! 우리 명호의 빠른 복귀를 위하여! 자, 명호 완샷! 불러오자! 완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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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완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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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반장님! 반장님! 돈이 없어. 자, 하나, 둘, 셋!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저녁 잘 먹었습니다. 너 2차 안 갑니까, 2차? 네? 야, 야, 야 임마. 일찍들 들어가. 오승! 당신은 내일 당직이잖아. 우리 명호, 명호야. 재활치료 잘 하고, 어? 출근하자. 금방 돌아가겠습니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해.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네. 김창수! 네가 택시 좀 잡아드려. 예. 아, 아니에요. 괜찮아. 아, 가시죠. 오늘날이에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죠. 장경감아. 에코트로 갑니다. 거기 왜 갔다고? 어제 장반장이 늦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여기. 닥터는 누구야? 네, 장반장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188이는 뭐고? 그것도. 당신은 아는 게 뭐야? 장경감. 오셨네. 얼굴이 왜 이래? 팔은 또 뭐고? 뭐 다 나오고 있어.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게 답니다. 그래도 백팩 받아서 물품 보관하면 나오라고 시키는 몽타주는 나올 수 있잖아. 야, 안 그래도 지금 몽타주 그릴 사람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니 누구 제보였는데? 닥터는 뭐고? 188이는 뭐야? 어?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전화번호 하나 문자로 보냈어. 누구 보냈는지 바로 조회해서 알려줘. 예. 그리고 오금해파 장철구 아르베이 오네지. 선광종합병원 3층이요. 이게 이름이 레몬뽕이야? 예. 아이씨, 이름 잘 지었네. 근데 온오프 라인에다가 다 깔고 장사하던 놈들이 왜 갑자기 공급이 중단됐지? 2주 전부터 물량이 딸렸다고 하니까 수요가 못 따라간 걸 수도 있죠. 약효 설계부터 의존성 높인 것까지 단기간에 많이 팔겠다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약과는 달라요. 필로폰처럼 환각이 심하진 않고요. 먹으면 처음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자신감도 생긴답니다. 저 두 사람도 처음엔
집중력 올리고 자신감 높이는 약이라 시작했답니다. 그 대신 약효가 길지 않아서 금방 무기력감에 호흡도 가빠지고 무엇보다도 양을 자꾸 늘리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중추신경이 망가지고요. 초기에 진입장벽이 낮겠네. 이거 위험한데. 일단 기존 공급선들 찾아가서 수소문부터 해봐. 새로 등장한 애들이면 걔들이 벌써 알아차렸을 거야. 나가서 뭐라도 물어와. 예. 네. 장재경. 네. 당신 또 총기 반납 안 했냐? 예. 빨리 반납해. 상황실장이 전화 왔어서. 네.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놨으면 좋았을걸. 아, 집에 CCTV가 따로 없어서 그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블랙박스에 뭐가 좀 남은 게 있나 탐문 중입니다. 아, 아무래도 혼자 옮기긴 어려웠을 거라 흔적이 남긴 했을 거예요. 죽이고 냉동했다가 땅에 묻은 건 동일인 소행일 테고. 아마 다시 꺼내서 이명국 집에 가져다 놓은 사람은 다른 사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일 겁니다. 어렵게 묻어놓고 며칠 만에 다시 가져다 놓진 않았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침 먹었냐? 난 아직 식전이라 배는 고픈데 그래도 피해자 조문 가서 육개장 한 사발 얻어먹는 건 예나 지금이나 못하겠더라. 뭐 어디 가서 국밥 한 그릇 할래? 저 아니었으면 저분 안 죽었어요. 그런 자책해서 뭐하냐? 범인을 잡으면 되지. 너무 근처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거기에 CCTV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제가 자러 갈 걸 미리 알고 그 틈을 노린 겁니다. 재경아, 너 요즘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니? 너 수사하는 거 뭐 알아서 잘 해왔으니까 뭐 괜히 방해될까 봐 지켜만 보고 있는데 이명국 시신 발견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내가 좀 찜찜하네. 아니 안 풀리는 거 있으면 나랑 공유를 해야지. 혼자 끙끙거린다고 문제가 풀리던? 이미 서에서 입 달린 놈들은 다 한마디씩 해. 네가 보험금 노리고 남의 사건 들쑤시고 다닌다고. 특진하더니 이제 아나무인이라고. 너 그런 애야? 나도 뭘 알아야 카바를 쳐줄 거 아니야.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번지기 거래 정보. 그가 제 죽은 친구 박준서가 준 거예요. 그 1882? 그 닥터인가 뭔가? 그리고 그 시신으로 발견된 이명국 씨. 금양약품 연구원이었고 박준서와는 고등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어요. 금양약품이 거기서 왜 나와? 거기 금양약품 대표도 준서 시신을 최초 검시한 검사도 위원장에 나와있는 저와 오현준 기자도 모두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 동창들입니다. 그럼 레몬뽕 던지기 제보한 죽은 네 친구랑 금영약품 대표 그리고 현직 부부장 검사가 다 연관이 있다는 거야? 혼자 끙끙거릴만 하네. 아직 사건 윤곽은 안 잡힌 거냐? 심증이야 있지만 그게 대부분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유경환이는 네 친구 자살건, 이명국 시신건, 이번 살인사건 다 별건으로 하려고 하던데. 이 사건 계속 할 거냐? 네. 내 허락은 못 해준다만 방금 무기는 해줬다.
무긴 해주실 일 하나 더 있어요. 어? 이거 참 봐. 그거. 야! 아이고, 우리 정 팀장님. 어이 냉차셔? 아, 뭐. 괜찮은 무슨. 자. 야, 철홍아. 이거 진짜 귀한 커피다. 정 팀장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커피 얻어 먹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와, 이걸 내가 퇴직 전에 보네. 바빠? 뭐 안 바빠? 그럼 뭐 제가 여기 좀 하지. 아유, 뭔데 그래? 무섭게. 장재경. 장재경? 야, 그 새끼 아직까지 총기 반납 안 했어. 어, 내가 규정 어기면서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냐? 어? 내가 이제 그만 참으라고 할 때까지. 뭐? 길어야 열흘이야. 다다음 주 월요일에 총기랑 탄약 관련 일제 검사한대. 그때까지 총 찾아서 제자리에 돌려놔야 돼.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다. 약속 장소는 오연동. 예전 전자제품 상점들이 모여있는 구안현 상가에 있습니다. 여기 상점들이 대부분 폐업해서 지금은 비어있고요. 44호점 안에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아니, 실내에서 만나면 우린 어디 있으려고? 저흰 여기 숨어있을 예정입니다. 아, 마이크는 차야겠네. 아니, 몸수색은 할 텐데. 외투 안에 놓고 깨매면 대강 몸수색해서는 못 찾습니다. 걔네들이 강민호를 얼마나 믿는지 알 수 없죠. 분명히 나를 의심할 거고 저 장소에는 약을 안 가지고 올 가능성도 높아. 그러니까 안에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섣불리 진입하지 마시고요. 뭐 알았어. 근데 너 괜찮겠냐?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좋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할까? 아, 왜? 나 약쟁이 흉내 잘 내. 뭐 한 보여줘? 그냥 빨리 준비하고 나갈게. 반장님 팔에 주사바늘 꽂는 거 같네요? 저 자식들 경찰인지 확인하려는 거야. 네? 약쟁이는 가만히 있겠지만 경찰은 중독이 무서워 무의식 중에 팔을 뒤로 빼거든. 그럼 반장님 어떡해요? 들어갈까요? 저거 진짜 약인지 식염수인지 몰라. 그냥 덮쳤다가 약 아니면 말짱 꽝이야. 장 반장도 그걸 아니까 가만히 있는 걸. 가득이 붙어 형은 안 돼! 가만히 있어! 하지마 누구야! 하지마 이 밤이 나지! 들어가래. 아줌마 형사야. 아줌마 진짜 밥이 났냐 진짜. 그래 아줌마 밥 사 먹어. 많이 좀 있으라니까. 오셨습니까? 어. 아, 그 새끼 되게 깐족거리네. 밤새 영양가 있는 정보 하나도 안 나왔지? 네. 아, 아이고 참 진짜. 말 당신도 하나 줘? 어, 감사합니다. 뭐 좀 더 나온 거 있어요? 없어. 계속 모르세요. 같이 보실래요? 뭐냐? 방앗간 살인 사건 발생 시간대 CCTV요. 그거 어떻게 구했어? 유경환이가 지랄 안 해? 살인사건 발생 시간대가 언제였지? 5시 12분에서 15분 사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찾는 게 뭐냐? 택시요. 택시? 사건 당일날 택시를 목격한 주민이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택시기사와 승객이 공범이든지 아니면 택시기사가 범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 골목에서 나와서 우회전을 했다면 횡단보도를 지나 환성시 방향으로 가는 게 찍혔을 건데 안 나오는 거 보니
좌회전을 했나? 여긴 어디야? 다음 교실의 CCTV예요. 방금 전에 좌회전했으면 여기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찍힌 택시들을 다 조사해봐야겠네. 일단 강력반에서 대부분 해보긴 한 모양입니다. 강력반도 머리가 있긴 있네. 택시를 특정한 거 보면. 제가 알려줬죠? 뭐 의심가는 사람은 없었고? 네, 아직은요. 다른 도주로가 있나? 걸어서 나가긴 힘들었을 텐데. 네, 아직 해가 있을 시간대였고 옷에 피가 많이 튀었을 거라 그러긴 어려웠을 거예요. 수연아. 네. 장반장한테 영상 받아서 택시 넘버 다 다시 확인해서 표를 좀 만들어봐. 여기 방앗간 살인사건 시간대 운행한 택시들이거든. 기사들 전과도 좀 살펴보고. 네. 정말 범인이 택시 기사였으면 일단 손이나 옷에 묻은 피를 가능한 빨리 닦으려고 했을 거니까 주변에 차 세우고 손 닦을 만한 장소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변에 CCTV도 좀 살펴보고. 알겠습니다. 이 CCTV는 횡단보도만 보여주고 있어요. 보셨어요? 뭐를? 뭔데? 여기 이 남자요. 5시 15분에 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이 남자. 뭔가를 피해서 건너고 있어요. 차구나. 차가 방앗간 골목을 지나서 큰 길로 나와서 직진을 했구나. 좌회전, 우회전이 아닌 직진. 그럼 이 차가 들어간 골목은 어디랑 연결이 되는 거야? 영륜 냉동이라고 오래된 냉동 창고 앞길로 연결됩니다.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지 않았으면 올 수 없는 길이었고요. 앞으로 직진했다면 다시 큰 길. 그쪽으로 갔으면 다른 CCTV에 노출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작은 샛길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차가 다닐 수 있을까 싶었는데 타이어 자국이 있더라고요. 차 한 대가 충분히 지나갈 폭이었고 길이는 700m 정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정지동과 조인동으로 갈라지는 대로와 만난다. 이게 방금 받은 CCTV 영상이야? 지난번 CCTV보다 한 블록 뒤에 있어요. 꽤나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 골목이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구나. 택시. 개인 택시고요. 예, 택시 소유자 확인 급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택시 쉬는 날 아니? 아, 근데 청운암에 새벽 기도하러 갔어. 청운암? 청운암 인덕산에 있습니다. 환성시 쪽으로 가는 392번 국도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장반장, 정윤호 체포는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은 거기 있어. 지구대 인력 보강해 줄 테니까 가족들 딴 생각 못하게 잘 다독이고 또 정윤호한테 연락 못하게 잘 막고. 안에 들어와서 기다려도 될까? 그래. 팀장님. 거의 다 왔어. 3km. 정윤호 아내가 팀장님 가고 있다고 정윤호에게 알려줬습니다. 뭐? 아니 뭔 소리야. 어떻게 했길래 그걸 못 막아? 죄송합니다. 알았어. CCTV에 뭐 나온 거 없어? 정윤호가 청운암에서 나가는 건 찍혔습니다. 그 후에는? 환성시 쪽으로 가는 887번 국도에서 다시 CCTV 찍혔는데 그 후에는 아직입니다. 이제부터 방앗간 살인사건도 우리가 담당이야. 알다시피 용의자 정윤호, 와이프 강시정 모두 장경감 고등학교 친구들이라 이제 이 사건은 수연이가 담당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동의하지? 네. 당신을 레몬봉 수사하면서 수연이 지원해주고
은신처가 될 만한 곳부터 먼저 찾고 주변 CCTV는 지구대에 요청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지역 CCTV 확인했는데 나온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현 씨 안 떠난 거 보면 앞으로도 안 떠날 수 있어. 강시정 씨 신문을. 어디 은신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 물었는데 아무 안 합니다. 일단 귀가시키고 집 주변에 인원 배치해. 예. 공중전화 통신 기록 조회한 건? 곧 나올 겁니다. 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빨대! 갑자기 사람 가슴에 대고 총을 쏠 만큼 과감해졌다는 건? 자기 앞날을 내다봤다는 거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권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면 여기서 마약 장사 접겠다는 얘기야. 그럼 윤 사장을 총으로 쏜군요. 그냥 두면 윤 사장이 죽을 때까지 쫓아오리란 걸 알았겠지. 거기다가 닥터가 공진욱을 빼고 윤 사장이랑 직거래라도 한다면 공진욱에겐 아무런 가도도 남지 않았을 테니까. 닥터에겐 다른 초이스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을 거야. 숲에 내리면서 출국 금지인 진즉에 시켰고 미랑 말고는 답이 없겠는데. 공진욱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연줄 있는지 확인해봐. 네. 미랑 루트도 알아봐. 네. 창수야! 잠시만요, 창수야! 창수야! 괜찮아? 움직이지 마. 어떻게 된 거야? 제 실수입니다. 나 혼자 호송해도 될 줄 알고. 아, 그니까 뭐 어떻게 된 거냐고. 뒷자리에 수갑을 채워놨는데 고기성에 갑자기 발로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불안함을 느꼈는지 전혀 통제가 안 돼서 팔로 막으면서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핸들을 고정시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몸 좀 어때? 아, 괜찮습니다. 이만하기 진짜 다행이다. 하마터면 너도 잘못해 뻔했어. 저희 이제 이송해야 할 거거든요. 아, 예예. 예. 아, 그래. 야, 창수야 조심히 가고. 병원에 이따 갈게. 수연아, 부탁한다. 아, 네. 이게 무슨 알벼락이냐. 권총으로 사람이 죽고 관련 피의자 호송하다가 또 사람이 죽고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두렵다. 청장이 서장을 죽이려고 할 거고 서장은 날 죽이려고 할 텐데. 왜? 아닙니다. 아니긴 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 뭔데? 고기성에 주석 뒤에서 공격을 했는데 이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벗어나서 일직선으로 빠졌다는 게. 어? 아까 창수가 그랬잖아요. 그 고기성에 발로 공격해서 손으로 막았다고. 그러면 몸도 왼쪽으로 쏠렸을 거고 핸들도 왼쪽으로 돌아갔을 건데 핸들이 오른쪽으로 돌았다는 게. 그거야 핸들이 왼쪽으로 틀리면 저기 중앙선을 넘어서 저기 부딪히니까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더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과도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시죠. 저기요. 네. 이 운전자 김창수가 어떻게 탈출했나? 아,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강가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럼 운전석 창문 누가 손댔었나요? 아니요, 지금 막 인양해서. 근데 이거 자동이라 물에 들어가면 작동이 안 될 텐데. 시동이 꺼지니까요. 네. 그럼 애초에 열고 물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이날 씨? 그럼 창수가
테러동 살인사건 용의자 정윤호, 인주동 파인모텔에 은신 중. 지원 부탁합니다. 2시간 전에 체크아웃 했답니다. 휴대폰 신호는? 아직 인근에서 잡힙니다. 모텔들로 옮겨다니고 있을 거야. 지구대 인원들한테 정윤호 인상착의 보내주고 네. 우린 주변 모텔들 탐문수사 시작하자. 움직여. 신호는? 휴대폰 전원 끈 것 같습니다. 지구대 인력이랑 주변 수색 중인데. 아니 근데 정윤호는 여길 왜 온 거야? 아니 박준서 와이프를 죽일 이유가 뭐가 뭐 있나? 뭐 집히는 거 좀 없어?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현장 상황도 좀 이상하고요. 뭔가 찾는 게 있는 것처럼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놨잖아요. 그리고 정말 최지현 씨를 죽일 생각이었으면 방학간대처럼 순식간에 처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최지현 씨 머리 외상 말고는 큰 상처가 없었습니다. 집에 칼도 그대로고요. 그냥 사이렌 소리 듣고 못 죽이고 그냥 도망간 건가? 일부러 강도가 된 척 꾸미고 말이야. 저 구급차 어느 병원으로 간다고 했죠? 안현대학병원. 왜? 그럼 저는 병원에 들려서 최지현 씨 상태 확인해보고 복귀하겠습니다. 정윤호 행정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고. 네. 반장님. 태워드릴까요? 괜찮아. 어, 선배님. 어, 팔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 아, 다행이네. 팀장님, 아침부터 사장님께 또 불러갔다 오셨습니다. 대떨리셨나 봐요. 왔어. 예. 의사가 뭐래? 아, 손목이 조금 삐었다고 며칠 조심하랍니다. 아휴, 그만하기 다행이네. 죄송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아, 됐어. 뭐 경찰 일 하다 보면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지. 뭐. 네 덕분에 이 나이에 서장한테 맞을 뻔 하긴 했는데 뭐 어쩌겠냐? 다 내 부덕의 소치지. 어, 빨대! 웬일이야? 그래. 어. 일단 알았어. 자세한 건 내 문자로 보내. 어, 그래 알았다. 경기 화성 삼소랑, 충남 방진 장주항, 충남 서산 만평항. 빨대 말로는 이 세 곳 중에 한 곳에서 모레 새벽 4시에 미랑이 있을 거래. 세 곳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동시 커버는 어렵겠는데요. 빨대가 더 이상 정보 빼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쪽에서 한 사람이 밀항을 하겠다고 정보를 역으로 흘렸는데도 조심성이 많은 애들인가 봐. 일단 해경에 협조 요청하고 내부 협조 받아서 가능한 한 다 커버해보자. 예. 강 반장. 정윤호. 찾았다. 어디서요? 신고자는 누구야? 본인을 밝히기 싫었는지 매장 장소만 제보했답니다. 목소리 나이로는 50대에서 60대 정도였고요. 전화번호 추적은? 공중전화였습니다. 이런 경우면 직접 매장 하는 걸 봤다는 얘기지? 범인 얼굴도 봤을 수도 있죠. 이 일대 CCTV 다 확인해. 예. 근데 여기는 등산로도 아닌데 도대체 목격자는 여길 왜 온 거야? 여기 신발이 있습니다! 이 신발 방앗간 살인사건 때 족족과 비교해봐. 네. 저게 뭐야? 이거 고로쇠 수액 받으려고 설치해 놓은 거 아니야? 신고자 이것 때문에 왔네요. 정윤호는 누가 죽인 것 같아? 지금 현재로선 전부 다 압니다. 원정수, 박태진, 오치안. 당신 친구들 왜 다 그 모양이?
내가 남 얘기할 입장이 아니지. 창수는 어떡하냐? 조용히 알아보시죠. 누가? 수연이 시키시죠. 괜찮겠어? 수연이하고 창수하고 친하잖아. 공사 고분 아는 애입니다. 괜찮을 거예요. 당장 내일 만평안 가는 건. 어떻게? 창수 데려가? 지금 우리 쪽 한 명이 공진욱이랑 같이 밀항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공진욱이 모르는 사람 한 명이 언더커버로 가긴 가야 돼요. 데려가시죠. 찝찝하니까 그렇지. 이제 제 속을 모르겠으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장반장. 바다라 그러지 바람이 많이 부네. 창수는요? 모텔방 자꾸 올라가 있으라고 했어. 우르르 다니면 눈에 띄니까. 오시면서 창수에 별 말 안 해요? 오히려 내가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뭐 꾹 참았지 뭐. 근데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창수가 그 상황에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야. 한번 봐봐. 장마자 저 운전석 쪽으로 가봐. 뭐 재현 좀 해볼게. 자, 이렇게. 이렇게. 고기성이 뒤에서 발로 차면 너라면 어쩌겠어? 저라면 일단 오른팔로 맞겠죠. 그리고 차량을 어쨌든 길가에 세우겠죠. 그치. 세우겠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발로 차면 몸이 왼쪽으로 쏠릴 텐데 참으세요. 근데 그러면 핸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이진 않을 거고 왼쪽으로 치우쳐지니까 핸들도 같이 돌아야 맞잖아요. 봐봐. 이거 봐봐. 이렇게 차. 그리고 창수가 뭐하러 고기성을 죽이겠어. 범행 동기가 좀 잘 안 잡히지 않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일단 들어가서 준비하시죠.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만 빼고. 총 어딨냐? 아, 뭐 하시는 거예요? 김창수, 고기성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반장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으면. 반장님 왜 이러세요?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너 고기성 왜 죽였어? 제가요? 제가 고기성을 왜 죽입니까? 너 그날 윤 사장 죽던 날 너 윤 사장 처음 본 거 아니지? 처음 봤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윤 사장을 언제 봅니까? 아 진짜 다들 왜 이러세요? 잘 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들어오세요. 저희 지금 잠복 중이라 최대한 조용히 지구대로 연행 부탁합니다. 신병 인계 받으러 안현서에서 사람이 올 거예요. 나 뭐라 하지? 공진욱 만나면? 그것도 아직 생각 안 해놓으셨어요? 뭐 서울에서 약 팔다가 밀항하는 뭐 유통책 정도? 좋네요. 공진욱이 팀장님 인지를 삼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회에서 상황 발생하면 무조건 뒤로 빠지세요. 검거는 저랑 혜경이 알아서 할 테니까 공진욱에게서 항상 떨어져 계시라고요. 아 알았어. 너나 잘해. 잘 들리세요? 말씀해 보세요. 개나리! 미나리, 모질이 장재경 나와라고 봐. 잘 들립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나갈 수 없잖아. 혹시나 모르니까 갖고 있으라고. 들리세요? 어, 잘 들려. 마냥은 찾으셨어요? 아직. 어, 찾았다. 처음이신가? 뭐요? 미랑. 그러니까 옷을 그렇게 얇게 입고 왔지. 요맘때 바다 나가면 겁나 추워. 미랑 자주 하는 게 뭐 자랑입니까? 뭐 뭐든 해본 놈이 낫지. 뭐 중국어는 좀 하시나? 아니요. 뭐 좀 하세요? 못하지. 오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옮길 겁니다. 빨대 형님 소개로 오신 분이 어느 정이시죠? 아 예. 반갑습니다. 가시죠. 괜찮아? 아 승희야 수가 수가 수가. 깜짝 놀랐잖아. 아 빨리 가 빨리. 잠깐 얘기 좀 하자. 팀장님. 팀장님 이러시면. 나와. 아니 가긴 어딜 가. 지금 못 들었어요. 10분 뒤에 집합인가? 들었어. 그 전에 얘랑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나와. 아니 정 팀장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나는. 새카맣게 후배인 새끼가 어디서 반말이야. 도망 안 가. 걱정 마. 그래도 이게 지금 경우가 아니죠. 이거 피의자인데. 누가 피의자야. 너 장반장 동의하에 머리카락 구했어? 그게 장재경 머리카락인지 네 머리카락인지 알 게 뭐야! 너 그거 불법이야! 나와. 야 참! 깡패야! 팀장님. 팀장님. 언제부터야? 지난달 23일 아니면. 23일? 당신 진급했다고 소고기 쏜 날이잖아. 예. 그럼 회식 끝나고 무슨 일 있었어? 회식 끝나고 화장실 갔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덮쳤어요. 그 후로 기억이 없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3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고 장소는 안현시 전역이었습니다. 그럼 네가 직접 먹은 건 아니잖아. 제가 먹은 적도 있어요. 장재경, 내 말 잘 들어. 지금 서장이 널 직접 심문하겠다는 거야. 어차피 중독된 과정은 네 의사가 아니었잖아. 나중에 네가 약을 먹은 게 뭐가 중요해? 팀장님. 이것도 누가 알아? 장수가 압니다. 그래서 장수를 불렀구나. 장수, 윤 사장한테 매수됐었더라. 본인도 시인했어. 장재경. 지금부터 넌 안현 상가에서 처음 마약에 노출된 거야. 수사에 집중하느라 네 몸 돌볼 새도 없었던 거고. 모발 검사 양성? 네가 언제 마약에 처음 중독됐는지 그걸로는 설명이 안 돼. 아니요, 팀장님, 그건 좀... 시끄러! 팀장 말 안 들으니까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내 밑에 몇 명 있다고 하나는 살인죄로 잡혀있고 하나는 마약 중독으로 잡혀있고.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 나왔어. 인정해? 네. 당신은 장경감 마약 중독 사실 어떻게 알았어? 체포된 김대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뭐라 그랬는데? 장관장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현장이 있었다는데 이미 중독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용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 실시했고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 모발 장반장 모발인 거 확실해? 예. 어디서 구했어? 아니 그걸 모발을 어디서 구했냐느니 동의 없이 진행했다느니 그런 소리는 법정에서 하고. 김창수. 네. 당신 장반장하고 계속 붙어 다녔지. 장반장 마약하는 거 알았어? 서장님! 조용히 해! 이근호, 김대성 검거하다가 처음 마약에 노출된 겁니다. 조용히 해! 오히려 상을 줘도 모자랍니다! 몸 안 살인 대가가 이겁니까? 정팀장! 공진욱 씨. 정신이 좀 들어요? 나 안영경찰서 마약팀장 정현주입니다. 미랑 주선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주선했어요? 말해요. 닥터가 주선했어요. 닥터 본 적 있어요? 누군지? 네. 누구예요? 박태진 검사. 그럼 그 총은? 총 어디 있어요? 윤 사장 살해한 그 권총. 가지고 있어요. 어, 왔어. 좀 괜찮냐? 네, 많이 좋아졌어요. 박준서 손톱 밑에서 저 양반 DNA가 나왔어. 혈액에선 마취약 성분이 나왔고. 누군지 알지? 원창우 회장 수행비서. 네. 정과가 있더라고. 그 덕에 DNA 대조가 금방 끝나서 쉽게 검거는 하긴 했는데 쉬워도 너무 쉽네. 그게 무슨 말이야? 체포하러 갔는데 마치 기다렸던 사람처럼 저항도 없이 따라 나왔어. 지금도 신문 시작한 지 10분 만에 대부분 자백했어. 박태진 계획에 따라 박준서를 살해했다고. 이거 봐. 시간별로 세세하게 적혀있어.